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아루카가 기독교 공의 실천연대 기공연에 대한 후원을 통해 한국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길에 동행합니다. 주식회사 아루카는 기공연 총재로 취임하신 이동한 목사가 대표이사로 경영하고 있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아루카는 히브리어로 새싹이 돋다, 새 생명이 시작되다, 치유가 되어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동한 총재는 여리고성 TV의 오랜 기도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전남 완도에서 치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며 아루카를 통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한 총재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역경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라는 것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는 것이었다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간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 미세조류 배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인 천연 클로로필 A를 생산하는 것이 아루카의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양 미세조류 배양 과정에서는 친환경 생물 비료와 농약 각종 사료 첨가제까지 생산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 이상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루카는 전남 완도 공장 부지의 생산시설 구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4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해 올해 예상 매출액 250억 원, 2025년에는 4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500억 원 이상의 고정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루카의 주요 사업은 먼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조류 배양 사업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본부에서는 치유를 위해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산소테라피 등 생물학적 치유 공간과 서비스 제공, 클로로필 A와 파쇄 클로렐라 원료 생산,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원시 농업자재 생산, 어린 넙치와 어린 전복의 기초먹이 생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유를 위해 완도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클로렐라 농법이 적용된 다양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유식품 제조 사업 본부에서는 천연 클로로필 A와 클로렐라 추출물, 배양육 배지를 생산, 판매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체 의료 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완도의 청정한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내방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드리며 해수와 해조류, 갯벌을 이용한 16가지의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협력하여 초음파, 내시경 등 종합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루카 측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 면역식품 판매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완도의 특산품은 물론 친환경식품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루카의 대표이사인 이동한 총재는 이 모든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 선교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후원하는데 쓸 계획이라며 함께 일하는 임원 모두가 여러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어서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와 응답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한 총재는 또 아루카가 기공연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본질 회복의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목회자들,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루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한 총재는 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 경영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세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이동한 총재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 교육계 등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동한 총재는 국민일보 총괄상무이사,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상임이사, 한세대 겸임교수, 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 33인 공동대표자회의 상임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인하대 제17대 총원 우회장, 조선대 총동창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동한 총재와 아루카를 지원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아루카의 고문 변호사이고 오선 국회의원으로 세계 아닌 상공인 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김덕룡 이사장이 아루카의 자문을 맡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선대 기계계측공학과 정상화 교수도 아루카를 자문하며 이동한 총재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한 총재는 앞으로 한국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기공연에 대한 후원과 함께 사회각계각층 인사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구체적인 연대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리고성TV에 밝혔습니다. 이동한 총재는 또 특히 교회 본질 회복을 통한 대형 교회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공의실천연대 기공연은 최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이성회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2024년 1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기공연은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완료하는 대로 여리고성TV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독교 공의실천연대에서 운영하는 여리고성TV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TV는 한국 기독교의 개혁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중심의 파수꾼으로서 공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